안녕하세요, 수강생 여러분. 동명대학교 AI학부 회로이론 강의를 맡은 이응주 교수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TV, 전력장치, 컴퓨터와 같이 전기에너지와 정보신호를 이용하는 전기시스템들이 많이 있지요. 회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매일 사용하는 전기시스템을 사용하는 기본 구조입니다. 회로이론 과목은 전기시스템들을 구성하고 있는 전기회로의 기본 개념과 전기회로 해석 방법들에 대해서 배우는 교과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강의 시간에서는 전기회로를 구성하고 있는 소자들의 특성들에 대해서 배우고 기본적인 저항회로 해석뿐만 아니라 저항, 커패시터, 인덕터의 특성과 역할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저항, 인덕터 회로, 저항, 커패시터 회로, 회로 해석 방법에 대해서도 배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회로 이론을 배우고 나면은 여러분 주변의 간단한 전기 회로들은 어떻게 동작하는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회로 이론은 정보통신, 전자공학, 전기공학을 전공하는 공학도들에게 필수적인 교과목입니다. 회로 이론 과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스스로 임의 회로에 대해서 올바르게 회로 해석하는 방법들을 구하고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전기전자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강의 시간에 만나요.